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늘 화요 라틴 광장에서는 멀리서 아주 특별한 강연자를 모셨습니다. 헤로니모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한인 디아스포라,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상징성이 있을지. 이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한인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. 이거의 결과물이 저는 헤로니모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떻게 하면 디아스포라가 더 우리의 연장선이다, 그리고 우리의 일부다, 이런 국민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헤로니모가 저한테는 중요했었고, 쿠바 한인들에 대한 상징성을 헤로니모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. 이분이 규정하고 있었던 한인 정체성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걸 저는 영화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, 그리고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의 홈랜드죠, 조국,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그거를 인식해줬으면, 한인의 정의를 넓히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함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으로 영화 작업을 했었고요. 네,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라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좀 디아스포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. 고려인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었던 것 같고요. 감독님의 치열한 고민과 경험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제가 어떻게 헤로니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지, 그리고 한인 정체성, 그리고 한반도 밖에서 살아가는 재외동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, 그들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지, 그거를 부족하지만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조금 관객들한테 나눴고요. 다들 경청해 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자리였습니다. 네. 현재는 제가 경험했던 디아스포라, 그러니까 재외동포들의 삶을 정리하는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 외에는 이제 글쎄요, 재외동포들에 대한 일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지, 창조적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. 6월에 진행하는 멕시코 대사관과 함께하는 화요 라틴 광장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